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 뭐야 석진아 생일 축하해 보기 좋아 좋아. 아이고 뭐야 이 소리 꺼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방탄소년단에서 꽃미남 꽃미남을 담당하고 있는 지인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우리 이 뭔가 하기 전에 뭐랄까. 이 귀여운 석진이의 모자를 쓰고 네, 자, 생일을 맞은 석진이의 VF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보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생일 케이크예요. 생일 케이크에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30만 분이 들어오셨는데, 바로 이렇게 30만 분과 함께 초를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잘 붙어.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40만 분이 들어오셨는데, 저와 같이, 하나 꺼졌잖아, 이게 뭐야. 저와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석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 하고 자, 여러분 하나 둘셋 하면 같이 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야, 저의 이렇게 20대 마지막 생일 초불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숫자가 33으로 바뀔 테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일은 이걸로 끝났고, 저희 무슨 얘기하지? 오늘 사실 제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정말 30만에서 순식간에 지금 90만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를 보러 와주셨는데. 아, 제가 또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또 사과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생일, 많은 분들이 생일을 축하해 주셨더라고요. 또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요새, 일들이 좀 이렇게 좀 많아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만 없었으면 막 저번처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요것저것 했을 텐데. 네. 어쨌든, 보시면은, 여기 위에 이 문구를 뭐야 죄송합니다. 문구를 보시면 오늘은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핫100 3번 1위하고 그래미 팝듀오 그룹 퍼포먼스 노미네이트 되고 신곡 라이프 고즈 온과 다이너마이트로 나란히 핫100 1등 3등 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의 생일입니다. 와우 아주 기가 막힌 랩이었어요. 네.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 모든 이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게 된건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짱짱! 자, 댓글을 봤는데 결혼합시다라고 써 있었는데 되게 강하시네요. 아주 강한 네, 멘트예요. 그리고 보면은 저희 이번 달려라 방탄 저번 주에 나왔던 사진들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네.
하네요. 이 보시면 친구 같아 보이지 않나요? 아주 이 어린 친구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도 다르지 않은 그런 이 외모의 소유자 방탄소년단 진! 큰일 났다. 무슨 말 하지? 자, 그러면 생일이니까 예. 오늘 맞아. 오늘 뭐 했냐면 오늘 얘기해도 되나? 저희 뭐 녹화 하나 하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메이크업이랑 헤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잘생긴 겁니다. 자, 방금 저보고 자다 일어났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자다 일어났습니다. 거기 그 촬영장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좀 잤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녹화가 한 10시쯤에 끝났는데 오늘 출발이 5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막 비몽사몽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 네.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뭐라 준비해 올까? 큰일 났다. 보통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 멤버들 와가지고 진영 생일 축하해요 이러면서 했을 텐데 제가 또이 생일 부위에 판다고 먼저 와버려가지고 저는 또뭐 깜짝스럽게 우리 멤버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조금 갖고 있는데 사실 아까 촬영장에서 벌써 한번 했어요. 생일 파티를. 깜짝 생일 파티를 저 이렇게 그냥 쉬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불이 꺼지고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감동도 받고 해가지고 사실 네. 올 거면 빨리 와줘, 얘들아. 하지만, 제가 피곤한 만큼, 네, 모든 사람들도, 모든 멤버들도 피곤하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먼저 왔다는 사실. 아까 비가 뭐 있냐고 카톡, 아니, 보냈었는데, 비가, 오케이, 언제 시작이에요, 형. 비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일인데 뭐 하냐고 저한테 이렇게 왔었어요. 아유, 비! 아니,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 형 너무 할거 없어서 너한테 전화 걸었어. 아, 그래? 아직 촬영장에 있다는 소리지, 너는? 아, 전혀 안 들어가지. 야, 설마 또 기대해도 되냐? 와, 진짜 너밖에 없다. 이 감동적인 얘기 여기다 지금 얘기해도 되니? 하지만 형은 해야겠다. 알았어, 고마워. 야, 고맙다. 야, 고마워. 야, 우리 태영이가 이렇게 착한 게, 제가 어제 일이 늦게 끝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새벽 1시까지 기다렸어요. 저한테 축하한다는 연락들이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새벽 1시까지 기다렸는데, 제 친구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뭐 이렇게 생일에 보면 막 메시지가 막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혹시 좀 기대했죠. 기대했는데, 6개가 왔어요. 와, 저희 엄마랑, 그리고
형한테도 왔고, 그다음에 호비랑 멤버 2명 정도랑 동네 친구 그리고 뭐 회사 분한분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래서 1시까지 기다렸는데 몇 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슬퍼가지고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어쨌든 일어나니까 좀 그래도 한 10개 정도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다시 잘 살았구나 생각했는데 그거를 제가 와가지고 아니라 새벽 1시 되기 전에 자기 전에 우리 멤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나나 새벽 1시까지 기다렸는데 연락 이렇게 아무한테도 안 오더라 그랬더니 태영이가 막 자기 그 친구분들 통해가지고 오늘 석진이 형 생일이라고 이거 영상으로 메시지 해서 보내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태영이랑 같이 노시는 분들 뭐 서준이 형이랑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한분한분다 언급해 드리고 싶은데 한 7분, 8분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제가 모르는 분들도 두어 분 계셔가지고 혹시 실례될까봐 이렇게 다 말하지 못하고 서준이 형을 비롯한 많은 친구분들께서 영상을 기죽지 말라고 너 이렇게 많이 축하받는 사람이라고 아 석진 씨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보내줬는데 아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획한 태영이가 너무 기특하고 고맙고 지금도 전화 와가지고 형 제가 영상 더 모았으니까 형은 그렇게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방금 그렇게 보내주더라고요. 끝나면은 보내주겠다고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연락이 그래도 꽤 많이 왔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내 생일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는데 알림 다 뜨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모를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많은 친구분들께 알려준 이 기능과 그리고 그 뭐냐 그 저의 생일을 이렇게 많이 축하해 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생일이니까 케이크 커팅식을 한번 해봐야겠죠? 사진을 빼고. 아야. 이 칼이 아프네. 자.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아, 종이를 안 뺐네. 자, 이렇게 케이크 커팅식이 끝났습니다. 와. 제가 평소에 케이크를 잘안 먹어가지고, 네, 잘 모르는데, 네,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에게 축하도 받고, 그리고 케이크 커팅도 하고, 초도 불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비스라는 곡을, 이렇게 통해, 냈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감정을 공유해 주시고 슬퍼해 주시고 또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마운 건 전데 좀 저는 정말 밝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 사람인데 저의 어두운 면을 조금 보여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많이 더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실 뭐 땡스투 같긴 한데 뭐이 곡을 만들게 해주신 분들도 너무 고맙고 제가 힘들 때 도움을 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연말 무대
많이 남았으니까 저희 연말 무대 많이들 찍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시면서 즐겨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 멤버들 중에서는 호비가 가장 먼저 저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를 해주는데, 호비 전화 연결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아, 제이홉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오, 그치, 이거. 이거, 우리 갤럭시 그 뭐냐? BTS 에디션. 와, 받아줘. 받아줘 봐. 받아줘, 에이. 우리 전화하는 사이잖아. 여보세요? 호바. 전화 좀 받아줘. 제발 받아줘. 그래. 오케이. 자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야, 박지민은 야, 무슨 빅히트 박지민 5까지 갔어. 야, 씨. 자, 그러면은 어이구, 지민아, 어디야? 다 왔지, 숙소? 다 와가? 형 기다리면 돼? 아, 오케이. 못 온다고? 맞지. 잠깐만, 지금 제가 내 스피커폰 해볼게. 얘기해봐. 지민이, 좋아. 얘기해봐. 아니, 이렇게 예의도 없이 갑자기 전화한다고? 지금. 정국이랑 같이 타고 있어요. 아, 지금 오고 있어? 누구세요? 아, 정국씨. 에그 뭐냐 유포리 한곡 불러주세요 한 소절. 아, 감사합니다. 할거 없었는데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지민 씨 필터 한 소절 불러주세요. 정국 씨 아니에요? 정국 씨 아니에요? 아, 지민 씨였어요. 아, 지민 씨, 그러면 그거 뭐냐, 그, 세렌디피티 한 소절 불러주세요. 감기 걸리셨어요? 아, 오케이. 우리 피곤했지. 맞아. 아, 맞죠. 그거 제가 다 설명했어요. 네네. 아.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형 진행 실력이 조금 뜬것 같은데. 아니요. 사실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보겠어요. 기대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아, 네네. 남은 진행력 한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심히 오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야, 근데 남준이 피곤할 테니까 전화 안 거는 게 낫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지금 완전 약간 뻗은 것 같던데. 오케이, 윤기는 어때? 윤기는 솔직히 일 없으니까 괜찮잖아. 아, 오케이. 윤기는 지금, 윤기는 평소에 잠을 우리보다 조금 더 잤으니까 괜찮잖아.
목소리 들으면 아마 팬분들 좋아하시긴 할 거예요. 그치, 그치, 그치. 네.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그래. 야, 역시 멤버들이 최고다, 아주 그냥. 아, 윤기야! 야, 뭐해? 아, 방금 씻었어. 나형 지금 그 생일 브이앱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사라도 한마디? 잠깐만, 스피커폰으로 해줄게. 윤기야, 그래, 인사해봐. 그래. 아, 야, 너무 고맙다. 혹시 더할말 있니? 더할말 있어? 곧 서른인데 철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윤기야, 너무 재밌는 통화였다. 우리 이 재밌는 통화 여기까지만 하자. 알았어, 윤기야, 우리 아미 여러분들한테 인사라도 한마디 해줘. 여러분들, 저는 재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금방 돌아갈게요. 네, 우리 윤기군의 좋은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윤기씨가 보고 싶다고 합니다. 윤기씨 빨리 돌아오세요. 예. 아, 네. 우리 윤기씨 괜찮다고 하고 이제 곧 서른인데 철좀 들라고 하십니다. 예. 마음이 아프네요. 난철 들었는데 이상하다. 테이블이 철인데 한번 들어도 되나? 네! 또 우리 리더 씨한테만 전화 안 하면 삐질 수도 있으니까. 보자. 전화를 8월 달에 했네. 남준아! 무슨 일이냐? 이형 브이앱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으시대. 아, 근데 아직 스피커폰 안 했으니까 인사 조금만 기다려봐. 남준아, 한마디 해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아주 꿀 같은 목소리예요. 생일 축하한다고 한거 맞지? 아, 고마워! 아, 우리 천재 작사가 김남준 씨 덕분에 아주 좋게 탄생했다고요. 아하, 영광인데 남준 씨. 아, 분위기 좋아요. 아, 방금 휴가 씨한테 전화했는데 저보고 철들래요. 예. 뭘 맞아? 알겠습니다, 남준 씨. 네, 조심히 오세요. 예. 자, 이렇게 우리 전화를 받지 않는 뻗은 제 욕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친구들과 다 통화를 하는데 저에게 역시 좋은 말을 해주고 항상 저의 곁에 저를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네요. 정말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뭐하지? 아,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아, 너무 바빠가지고. 댓글 읽어보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댓글이 너무 빨라. 하트 왔고요. 오빠, 목에 뭐예요? 뭐인데? 아, 이 빨간 거. 저 이거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저는 세수하면 항상 얼굴 군데군데가 빨개져요. 목도 빨개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 메이크업 해주시는데 커버로 이렇게 덮어주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는 귀찮아가지고, 아유, 커버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커버해봤자 또 여기 생기고 이럴 텐데요. 이러면서.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런 게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민감한 피부라 그런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케이크 한 조각만 주시겠습니까? 내 생일은 6월이고 그게 너무 멀다. 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케이크를 준비했으니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서른이어도 변하는 건 없잖아요. 걱정 말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철안 들어도 되는데. 예, 정말 너무 좋은 말이었습니다.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그냥 뭐, 그런 거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막상 서른 가면 좀 슬프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뭐, 가끔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래도 서른 지나기 전에, 20대에, 20대 마지막 기념 파티를 해보자. 이러는데, 뭐, 그거나 그거나죠. 우리 멤버들이 그 저한테 계란 한 판이라고 놀렸어요. 한 판이진? 이러면서. 오빠 어제 수능 보셨어요? 29살이 아니라 19살 같아요. 19살은 좀 그렇고, 이 미성년자니까. 19살까지는 아니고, 한 25? 25시면 뭐. 신체 나이도 건강하니까요. 아, 그리고 저도 키 컸어요. 그, 지민이랑 같이 건강검진 받고 왔었는데, 170, 3년 전 것까지, 2년 전 것까지 나오는데, 177.8이었다가, 178이었다가, 178.3? 이렇게 되더라고요. 뺨을 쥐어줄 수 있어. 뺨을 쥐어줄 수 있어. 뺨을 쥐어줄 수 있어. 이런 건가? 이런 건가? 귀여워. 야, 아이디가. 와, 이 댓글이. 요즘 메이플 헤어 물음표 물음표인데 아이디가 방시혁 하트 윤석준이에요. 네, 저희 회사 대표님들 이름인데 방시혁 대표님과 윤석준 대표님이 있는데 아이디가 방시혁 하트 윤석준이어가지고 좀네 재밌는 아이디네요. 저희 뭐였지? 그 빌보드 핫100 1위 하고 나서부터 그 방피님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그때부터 광피님이 아 기분 좋다고 막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막 이러라고 했는데 우리 멤버 중 하나가 그러면 오늘부터 광피님 말고 시혁이 형 하죠 이래가지고 이제부터 시혁이 형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시혁이 형. 네. 보자. 아미 퍼플 유진 해피 버스데이 진 요새 이건 번역이 안 되나 요새 모르는 언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 봐. 이 어비스 한 소절을 불러달라는 글들도 많은데 제가 지금 요새 날씨가 춥잖아요. 차 타고 오는데 히터 틀고 와가지고 목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뭐랄까 지금 부른다면은 사실 이안 부르니만 못한 그런 퀄리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력은 해보겠는데. 예,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그 범주 형님, 개범주 형님이랑 이렇게 열심히 그 현장 그 자리에서 뚝딱뚝딱 이렇게 멜로디를 잘 만들어 갔는데 그 형도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해.
자, 그리고 댓글들이 빠르네. Flying kiss please는 손키스겠죠? 아, 이 손키스는 콘서트 때 하고 싶은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상한 댓글들이 많아요. 석진아. 너는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수 있니? 이런. 생일 축하해 김태형도 보였고요. 뒤에 있는 마음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뭐, 손 들어봐, 손은 들어봐, 이런 것도 있고. 라이프 고즈온 vs 다이너마이트. 사실 뭐 저는 다이너마이트가 듣기에 좀더 신나긴 한데 그래도 춤이 없는 라이프 보스온이 조금 더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빠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 안 되는 거 알아요? 하면은 이거 왜안 되지? 이거 안 돼, 이거? 아이씨 뭐야? 귀엽게 보이게 하려고 한 거였네. 속았다, 속았어. 내가 넘어가 준다. 어비스 감동했어요. 네 목소리가 곱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네. 댓글 읽는 것까지 완벽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저는 너무 많은 분들과 저의 행복한 날을 같이 공유하게 되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정말 뭐저 인터뷰 진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하게 됐고 웃으면서 울고 웃을 수 있게 됐고, 정말 너무너무 제 삶을 만족시켜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저는 지금 되게 행복해요. 제가 행복한 만큼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웃집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큰 소리로 다들, 하나, 둘, 셋 하면은 석진아 생일 축하해! 저와 같이 함께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밖에 계시는 어머님들, 아니면 뭐, 아들, 따님들, 놀라게, 한번, 같이 외쳐보시죠.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외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석진아,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일 즐겁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